사실 그 트와이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소문난 찐 놀토 팬이라고. 네. 진짜요? 평소에 뭐 대기실에서도 놀토를 즐긴다. 무슨 얘기예요? 저희끼리 이거 게임 해요. 저희끼리 맞추는 게임. 1 바스를 좀 못할 것 같은 멤버는 누구 같아요? 손으로 한번 지목을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지효 씨, 지효 씨 두 표 받았어요.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. 아, 지효가 진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헛다리를 싶어요. 아~ 너무 아닌데 반대로 가는? 그게 몇 번 있을 거예요. 반대로? 제가 좀... 지효부터 갑니다. 네,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, 지효. 지효 빨리 가야 돼요? 지효는 아까 첫 번째 오픈했었어. 오픈! 제발, 제발. 오, 뭐야? 하나도 보여. 아, 근데 비슷한 게 있었어요, 계속. 네. 그렇잖아요. 하나 있어. 하나 있어. 애쓰지 좀 말어. 저도 괜찮아. 아~ 저도 맥과. 오, 여기 약간 시험장 같아요.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. 적극적이에요. 뒷가사를 매직으로 쓰는 사람은 지효가 처음인데. 뒤에 냄새가 냄새 많이 날 텐데. 얄인하게 보려고. 완전 난 살아있는 진짜 확실해. 살아있는 진짜 맞는데. 아, 그래? 살아있네? 그 뒷글자가 사람인 게 맞는 것 같은 게 채영이 거랑 맞춰보면 뒤에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. 둘 다 12개, 12개 맞는 거. 똑같은 글자. 아, 글자. 브레인이 나타났어. 오늘 숟가락 안 쓸 것 같아. 자, 3차 시도입니다, 여러분. 충격적이야. 들을 수 있어요. 지효 씨 오늘 밥 먹을 때 숟가락 안 쓴대요. 조금씩 더 갈수록 더 이젠 내 맘을 놔도 어쩔 수 없어.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서 또 네 맘 자꾸 내가 흔들어. 트러블 메이커 지금 발랐어요. 트러블 메이커 전화.